안녕하십니까. 어서오세요, 고객님. 오늘 어디 가십니까? 네, 고객님. 오늘 모리셔스 가세요? 정말 좋으시겠다. 모리셔스 진짜 좋죠. 저도 몇년 전에 가봤는데요. 이제 또 언제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근데 성함이 앨리스 윌리엄스 씨 맞으세요? 그러고 보니까 낯을 익은 것 같아요. 혹시 배우 아니세요? 영화 배우? 아, 맞죠, 맞죠, 맞죠. 저그 영화 봤어요. 겟아웃. 거기서 그 사이코패스로 나오셨잖아요. 맞죠? 그 사이코패스 살인마. 네, 네,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. 네, 여권 비자는 다 확인되셨고요. 오늘 호라이즌 라인 항공 탑승하시기 전에 먼저 꼭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안내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항공기는 우리 손님 여러분의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운항 중에 조종사 없는 무인 항공기로 전환될 예정입니다. 이 부분 괜찮으시겠어요? 아, 운전은 누가 하냐고요? 당연히 우리 손님이 하셔야죠. 설마 비행기 운전 못 하시는 건 아니시죠? No. 이 부분도 괜찮으시겠어요? 아, 그리고 무거운 짐은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. 왜냐면 비행 중에 이렇게 머리에 맞을 수 있거든요. 괜찮으시겠어요? 또 지금은 날씨가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. 잠시 후에 천둥,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릴 예정이라 비행기가 많이 흔들릴 예정인데 이 부분도 괜찮으시겠어요? 그리고 운항 중에 연료 탱크가 좀 터져서 기름이 좀셀 수가 있습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우리 비행기 안에 준비되어 있는 스카치 테이프로 직접 비행기 밖에 붙어서 이렇게 테이프로 층층 감으시면 되니까요. 이 부분 괜찮으시겠어요? 마지막으로 비행기에 부착되어 있는 계기판이 고장날 예정입니다. 괜찮습니다. 어차피 고객님 계기판 있어도 볼 줄도 모르시잖아요. 이 부분도 괜찮으시겠습니까? 네, 그럼 조종사 없고 연료 탱크 구멍 나고 계기판 고장 나고 날씨가 안 좋을 예정인 오늘 호라이즌 항공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. 아무쪼록 오늘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라고요. 꼭 무사히 도착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항공기 출발합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김수달입니다. 상황극을 넣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? 제 연기 어떤가요? 하늘에서 벌어지는 고공 재난 서바이벌 영화, 호라이즌 라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재난 영화를 엄청 좋아하는데요. 특히 바다 속이나 하늘 위에서 일어나는 재난 영화가 흥미진진하더라고요.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 인셉션, 라이브 오브 파이. 제작진이 합류하여 함께 만든 영화라고 하니까 더더욱 기대가 되네요. 요즘 볼만한 영화 너무 없죠. 곧 개봉하는 호라이즌 라인. 지금은 갈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도 감상하시고, 주인공의 빙의에서 고공 재난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요? 김수달이 준비한 이벤트, 영화 관람권 드릴 예정이니까요. 제가 남겨놓은 댓글 이벤트 꼭 확인하고 가세요. 김수달 채널도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.